어이, 뭐야 이게? 휘랜드야 뭐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플레이어를 구현하고 카메라 설정도 조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간단간단하게 스치듯 보고 조이스틱 부분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가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에셋 스토어에서 쇼핑 좀 하고 게임에 쓸 에셋을 받아서 플레이어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못 만드는 거는 갖다 쓰면 되죠. 아무래도 기본 도형인 캡슐이나 큐브로만 만들면 심심하니까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 있는 에셋으로다가 갖다 썼어요. 다운받은 에셋은 설명란에 작성해 놨어요. UI와 오디오는 산뜻한 느낌적인 느낌의 캐니에서 받았고, 플레이어 캐릭터로 쓸 모델은 에셋 스토어의 중고장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중고장이 궁극전설 캐릭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받은 플레이어는 바로 임포트를 하고, 캐니에서 받은 거는 나중에 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에셋 하나하나를 혼자 만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갖다 쓰면 되니까 완전 편하고 좋죠. 다음으로 플레이어를 구현했는데 받은 캐릭터를 그대로 드래그 뿅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죠. 우선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콘솔창에 호라이즌 버티컬 값이 잘 나오면서 캐릭터가 미끌리듯 잘 움직이네요. 굿굿. 이제 터치와 드래그로 플레이어를 움직여 봐야죠. 무빙하려고 터치한 자리에서 조이스틱이 뜨고 그 자리에서 고장.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고고고. 조이스틱은 캐니 UI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넣었어요. 조이스틱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받고 캐릭터를 움직이도록 하면 되겠죠. 입으로 하는 입 코딩, 어메이징하죠잉? 조이스틱 부분은 따로 코드 설명하는 영상 하나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터치를 하고 드래그. 무빙은 하는데 애니메이션 아직 안 넣었네요. 애니메이션 넣기 전에 카메라 설정을 먼저 좀 해서 본 게임과 대충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카메라에 원근감은 없어도 될것 같고, 적당한 기울기로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도록 스크립트도 추가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따라가는 건 나중에 하면 될것 같아서 일단은 패스. 대충 비슷한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죠. 다음은 애니메이션을 추가했는데, 애니메이션의 상태 변경을 위해서 네 가지 트리거를 먼저 만들었어요. 기본 상태 아이들, 움직일 때 워크, 맞았을 때 데미지, 공격 모션에 어택. 화면 터치를 하면 애니메이션 상태를 아이들에서 워크로 상태 변환을 시켰어요. 화면에서 손을 뗐을 때, 그러니까 드래그 후에 드랍이 되면 애니메이션 상태는 다시 아이돌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아직까지 몬스터가 없으니까 공격 모션은 안 넣는 걸로. 플레이. 오,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뭔가 좀 구현되는 것 같죠? 드래그 방향으로 방향 전환만 하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서 움직일 때 Y축으로 로테이션 하도록 하면 끝. 크으, 쓸만해. 그럴듯하죠잉? 플레이어를 드래그로 움직이고 구현했고, 카메라도 적당히 잘 따라 움직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